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의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이엘 3권의 10번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엘 3권의 10번이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치는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이 라 자리에 1번 손가락이옵니다. 가운데 도에서 도레 미파솔라 자리에 1번이 오고요. 1번으로 라를 칩니다. 다음에 시도라미둘미둘시레도시도둘셋넷 자, 네 마디가 이곡 전체의 주제입니다. 네 마디를 잘 연습하면 반복이 계속되니까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연결합니다. 자, 왼손도요. 오른손보다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라를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라, 시, 도, 라, 미, 둘, 시, 레, 도, 시, 도, 둘, 셋, 넷. 자, 오른손과 개 이름이 같은데 손가락 번호가 틀립니다. 개 이름이 같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연결합니다. 양손으로 쳐봅니다. 오른손, 왼손 똑같이 라인데, 오른손은 1번, 왼손은 5번으로 칩니다. 라, 시, 도, 라, 미, 둘, 미, 둘, 시, 레, 도, 시, 도, 둘, 셋, 넷. 자, 천천히 쳐서 익숙해지면 좀 빨리 칩니다. 그 다음은 처음과 같습니다. 처음과 같아서 그냥 치겠습니다. 라, 시, 도, 라, 미, 둘, 미, 둘, 시, 레, 도, 시. 자, 여기까지는 같은데요. 네 번째 마디는 3번으로 도를 쳤지만, 여덟 번째 마디는 라를 칩니다. 1번, 5번으로 라 칩니다. 네 번째와 여덟 번째 마디만 틀리고 나머지 마디는 같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쳐보면요. 천천히 같이 쳐보세요. 라, 시, 도, 라, 미, 둘, 미, 둘, 시, 레, 도, 시, 도, 둘, 셋, 넷. 라, 시, 아홉 번째 마디, 오른손, 왼손을 똑같이 시 칩니다. 오른손 2번, 왼손 4번으로 시. 그 다음에 똑같이 도, 똑같이 레, 똑같이 미, 똑같이 레, 똑같이 도, 똑같이 시, 똑같이 라. 자, 시도레미. 레도시라는데 똑같은 개 이름인데 손가락 번호가 틀려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개 이름을 생각하세요. 자, 두 마디 연결하면요. 시, 도, 레, 미, 레, 도, 시, 라. 그 다음 마디 처음과 같습니다. 시, 도, 레.
여기까지 같은데 도를 한번 더 쳤습니다. 도 한번 더 치고 시. 자, 마지막 마디가 틀리죠? 자, 다시요. 처음에 두 마디 시, 도, 레, 미, 레, 도, 시, 라. 그 다음 두 마디 시, 도, 레, 미, 레, 도하고 도한번더 치고 시. 자, 거기 조금 틀리는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13마디는 처음과 같습니다. 13마디 네 번째와 여덟 번째 마디까지 같습니다. 그냥 연결해서 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과 반복이어서 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곡은 주제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줄을 잘 연습해 놓으시면 뒤에 가서 반복되는 부분은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개 이름을 생각하면서 쳐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해보세요. 시작. 이 정도만 쳐도 잘 치시는 겁니다. 너무 빨리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엘부터 테르니 30번까지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학원 다닐 시간이 없으신 직장인들, 주부님들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페에 가시면은 모든 곡의 악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달 학원비 정도로 평생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에 대한 연습곡이 동요가 있습니다. 그 동요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